자, 쿠키의 건강 플러스를 시작하는 첫 코너입니다. 닥터 플러스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박서문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그 발기부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기부전 오늘의 주제인데요. 사실 발기부전 하면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뭐 많이들 없으실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질병명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발기부전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발기불능하고는 다른 질환입니다. 불능은 전혀 안 되는 거고요. 네네. 부전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성관계 불충분한 정도의 발기력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10번 정도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2번 내지 3번 정도 발기력이 불충분해서 이제 그 이상 실패할 때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지칭하고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뭐 발기가 돼도 강직도가 약하다던가 네. 아니면은 발기가 성관계의 그 시간 내에 쭉 지속이 되질 못하고 금방 이렇게 좀 힘이 빠진다던가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발기부전은 보통 나이 들어가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려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시는데요. 발기부전은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질병입니다만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아. 발기라는 기능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정력, 성기능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니까 오해하시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생각이니까요. 네. 하지만 발기력은 혈관 기능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우리가 심장이 안 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발기도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노화가 원인이 아니면 발기부전의 원인은 뭔가요? 발기부전은 결국에는 혈관 질환인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경 해면체에 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백막 자체의 구조적인 이상 혹은 신경이나 자율신경계 손상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원인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들은 거의 40, 50대 이상 환자분들이 겪는 거의 95% 이상의 환자분들은 사실은 혈관 질환인 경우들이 많으세요. 아. 당뇨, 고혈압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음경 동맥이 기능이 많이 감소해서 발기 부전이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군요. 주로 발병하는 연령대가 고령층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요즘은 또 그게 아닌가요? 어느 전 연령에서 가능합니다. 전 연령이라면 20대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20대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10대 후반 환자들도 가끔 있어요. 자기가 발기 부전인가. 물론 그 환자분들은 성경험은 없어요. 근데 네. 자기가 이제 뭔가 성적인 자극을 받았어도 발기가 잘 되지 않으니까 내원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전 연령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관 질환이니까 당연히 네. 그렇겠죠. 혈관 질환은 전 연령에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어린 친구들에게 발병하는 건 당연히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젊은 층 환자분들은 동맥의 이상으로 오는 환자분들도 물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동맥 이상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고혈압이 생기는 건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젊은 환자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좀 더 원인을 찾아보거든요. 발기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가, 뭐 음경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나, 아니면 선천적인 혈관의 기형이 있는가, 이런 것들, 아니면 정맥의 이상이 있는가, 드물게는 정맥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서 교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혈관 문제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남성들도 갱년기 오잖아요. 네네. 이럴 때도 저는 발기부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남성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은 남자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일 때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는 때에도 발기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도 발기가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럼 남성 갱년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남성 갱년기는 호르몬 생성이나 그런 반응성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게 대사증후군입니다. 연관이 크게 있어요. 대사증후군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니까요. 네.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은 역시나 음경 동맥의 문제를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겹쳐져 있지만은 서로 원인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대사증후군, 우리 몸에 혈관이 이상이 생긴 것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남성 갱년기나 아니면은 네. 발기부전이나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발기부전을 해결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 30대 환자들은 결혼을 못 하죠. 그래서 뭐 온 가족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발기부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해지겠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나이 든 환자들에게도 네. 남성이 남성임을 고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발기력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못한다고 느끼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뭔가 생식기에 장애가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네. 그래서 요도하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 전에 미리 교정을 해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6세 이전에.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방암으로 한쪽 유방을 절제하고 나면 요즘 대부분 재건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자존감이나 온전한 그런 인격체로서의 그런 부분을 더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지지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발기부전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발기부전이 전립선과도 연관이 있나요? 음경이랑 전립선이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네. 전립선과 연관이 가장 크게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전립선 암입니다. 아. 전립선 암을 수술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을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전립선 암 수술 후 1년 내에 발기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실제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립선 비대증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전립선 비대증만 치료했는데 수술했는데 네. 발기력이 호전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원인이 다른 질병에 있다면 그걸 치료하면 발기부전이 당연히 자연스레 치료가 되는데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은 왜 대부분은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음경의 동맥 기능에 약화해 있습니다. 아. 발기부전으로 병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40, 50대 이상 환자분들이시고요. 네. 그런 환자분들은 다른 검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대체로는 음경 기능에 약화가 돼 있는 혈관 기능 약화가 된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그걸 치료해 주는 게 비아그라라는 약인가요? 혈관 기능을 좀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게 비아그라 같은 그런 그 경구용 약제들입니다. 하지만 치료 그때 쓸 수 있게끔 도와주게 한다는 약이지 그거를 영구히 교정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회복시켜 준다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게 단순히 약으로도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이 항상 들어서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일반적인 그냥 단순히 동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당뇨 환자들에게는 70% 정도로 반응이 떨어지고요. 반작용, 부작용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반작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면 홍조, 두통, 비충혈 이런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복용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항상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은 1년 이상 비아그라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처방 환자들 중에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1년 넘어가서부터는 귀찮아서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계속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까지는 또 해줄 수가 없는 비아그라가?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또 약이잖아요. 약인데 임의로 또 구입할 수가 있는 건데 전문의 처방 없이 이렇게 임의로 먹어도 되는 건지 구입해서. 보통 임의로 구입해서 드시는 약들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생산된 약들은 아닙니다. 비아그라나 이런 이제 약제들은 그 전문의 약품입니다. 네. 그리고 약 봉투에 붙어 있어요. 남용 방지 주의약물도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처방 없이 사신 약들은 사실 제대로 만들어진 약은 아니에요. 그러면 비아그라도 제대로 살려면 이건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사셔야 돼요. 아, 그럼 약국에서 살려면 이건 처방전 없이는 못 사는 거죠, 비아그라도?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아그라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서 궁금증이 네네, 가장 많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치료법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일단은 치료 전에는 진단부터 받아야 되니까 네네. 진단법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자세한 치료법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약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증상이 어떤가 여쭤본 다음에 저희가 무슨 약을 드시는가를 체크합니다. 정신과 약물들, 고혈압 약물들, 고지혈증 약물들 이런 것들 중에는
실제로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약물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먹는 약을 써보는 거는 진단이자 치료이기도 합니다. 아. 약에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약에 반응이 없을 정도로 네. 음경 동맥 기능이 나빠졌는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더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음경의 크기가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를 저희가 항상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 오래되면 음경 크기가 줄어듭니다. 발기되지 실제로. 않았을 때도요? 발기됐을 예. 때? 아. 양쪽 다. 음경의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가 전립선암 환자분들이세요.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발기력이 불능까지 떨어진 분들은 이전에 크기에 비해서 1년에 약 1인치, 3.3cm씩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 음경에 가지고 있던 길이에서 거의 한 뭐 3분의 1 정도 남을 때까지, 4분의 1 남을 때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굵기와 길이가 같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주관적인 크기의 감소가 사실 대부분 정확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크기의 줄어드는가를 확인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진단이 이제 이루어지는 네. 거고요. 그렇게 진단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에 맞춰서 이제 어떤 치료법이 환자에게 맞는가. 사실 발기부전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치료의 목표를 환자의 만족도에 두는 게 맞습니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있고요. 네. 사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무방어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 맞춰서 치료하는 거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춰서 또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치료 전에 이 진단, 그러니까 상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환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그 방향을 위해서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가를 자세히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가능한가요? 상담. 그럼요. 환자분들은 명확하세요. 아, 난 그래요? 이걸 원해. 아니면 이걸 원하지 않아. 아. 대체로 진료실에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쉽고 우리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구형 약제들을 한번 복용해 보시고 본인의 치료하고 맞으시는가 확인해 보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진단과 치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법들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경구형 약제가 그렇죠? 1차 치료제로 돼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음경 내 해면체에 대해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 인슐린 배 주사 맞는 것처럼 네. 매일매일 이것도 음경 내 약물을 주입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사용하게 되는데요.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주사 약제 자체가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이에요. 약산성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음경 해면체에 심하게 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음경이 크기가 작은 분들은 좀 더 그런 효과가 심하고요. 약이 안 맞는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나 주사, 뭐 먹는 약이나 이런 주사제에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은 주사제나 먹는 약이 너무 불편하거나 네. 그런 분들은 다음 단계인 음경 임플란트 수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치료법은 세 가지인 거네요. 네. 먹는 약, 주사요법, 수술법. 네네. 경구용 약을 먹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약물 자체는 사실 굉장히 안전성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적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제 매일매일 먹는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귀가 갑자기 안 들릴 수 있어요. 네네네.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표적인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 망막 증후군, 색소 망막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사물이 파랗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던가 혹은 술을 많이 마시고 드셨을 때는 심장 혈관에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장기간 복용했을 때인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장기간 복용하지 않아도 네. 한 방에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아, 약을 나와 안 맞는 약을 먹었을 때인가요? 약이 나랑 안 맞는 겁니다. 내 체질이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비아그라 말고 경구용 약물은 어떤 게 있나요? 시알리스, 레비트라, 뭐 자이데나 많은 약들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약 작용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용 시간이 짧냐, 기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법이 있었습니다. 네네. 수술은 지금 음경 임플란트를 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건 어떤 건가요, 정확히? 치아 임플란트랑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치아 임플란트가 우리가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처음에는 약간 이물감이 있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이물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그 들어갔을 때 뭐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음경 임플란트는 오로지 발기력만 돌려드립니다. 다른 건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경의 감각, 사정, 오르가즘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 파트너가 이제 음경 임플란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똑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없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라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기부전의 치료는 네. 그 환자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들 중에 이제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환자 만족도를 보고하고요. 주사제가 한 40%.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 중에 굴곡형이 약 한 60%에서 70% 사이. 네. 팽창형 임플란트는 98% 만족도를 보고합니다. 그 차이가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연스러움. 두 번째, 환자가 원할 때 언제나 가능하다는가.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효과는 크기. 그리고 원할 때 언제든 할 수 있는 거. 강직도 하고 자연스러움.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음경 임플란트가 개발된 지는 46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법이 계속 개발이 됐기 때문에 발기부전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내 음경의 크기가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약이나 주사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굴곡형 임플란트도 당연히 임플란트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음경의 길이와 굵기를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길이 연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더 엄밀한 표현으로는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줄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발기부전 치료하면서 길이 연장까지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논문에서는 길이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엄밀하게 말해서는 길이 회복일 거고요. 아.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방 재건을 했는데 양쪽이 짝짝이면 아, 그렇죠.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크기를 돌려놓는 겁니다. 그게 이 치료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길이 연장이 더 크게 키워준다는 게 아니라 원래 나의 크기를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많은 분들은 뭐 이걸 뭐 무슨 이렇게 만들고 원하시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원래 있던 그것만 찾아도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잃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발기력이 돌아오는 거고 강직도나 이런 면에서는 자연 발기력보다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네. 만족도가 높은 이유긴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음경 임플란트 하면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게 수술 과정 좀 짧게나마 좀 여쭤볼게요. 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뭐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고령 환자분들이세요. 네. 수술의 가장 위험한 점을 꼽으라면 아마도 마취 합병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신 마취나 이런 합병증 높은 마취는 사용하지 않고요. 척추 마취나 네. 단순히 국소 마취로만 진행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 자체가 이제 보통은 당일 외래 수술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네. 수술 전에 내원하셔서 이제 적절한 항생제 처치를 하고 수술은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퇴원하셨다가 뭐 다음날 소독 오셨다가 상황을 보고 6주 후에 이제 펌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임플란트 사용하는 교육을 받으시면 그 후로는 병원을 내원하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이게 근데 치아 임플란트처럼 뭔가를 심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고를 필요는 없나요? 딱히 이거는 음경 임플란트를 고른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네. 사람도 음경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잰 다음에 환자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기구 자체에 개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구에 항생제 코팅이 가능한가 아니면은 기구에 뭐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뭐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는 선택의 않네요.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될까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난이도는 어떤 차이로 발생하나요? 재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뭔가 많은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아. 사실 저 이제 수술장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 중에는 전립선암, 대장암, 직장암 이런 뭐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골반의 구조가 다른 분들과 다릅니다. 네. 정상적인 골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접근해야 되고 혹여나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면은
이제 어쨌든 몸 안쪽에 공간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수술 시간이 생각보다는 짧아요. 30분에서 1시간이면. 네네네. 그러면 이제 당일 퇴원도 가능한 건가요? 네, 당일 퇴원하십니다. 하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오셔서 이제 소독 한번 보는 게 답니다. 이게 뭐 걷거나 뭐 소변을 보거나 뭐 이럴 때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무릎을 갈아 끼운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 때문에 걸어가셨다가 걸어오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재수술도 가능한가 봐요. 말씀 중에 이제 재수술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셔서. 네, 재수술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플란트가 처음에 골라서 들어갔을 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나 아니면은 기능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예전에 나온 임플란트들은 기능에 사실 수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수명을 다하는 기계들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술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덜 힘드세요. 처음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통증이 좀 더 있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다음 임플란트 때는 우리 몸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그 주변으로 방이 생깁니다. 네. 튼튼한 캡슐이라는 막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수술하는 거라서 통증이 훨씬 덜하세요. 그래요. 네. 혹시 임플란트도 이게 음경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뭐 한 5년 전에는 15년에서 20년 사용하실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통 수명을 이제 기간으로 얘기는 하진 않고요. 그 임플란트의 펌프 횟수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음경으로 들어가는 실린더, 네. 음낭으로 들어가는 펌프, 그리고 이제 용액을 저장하는 용액 저장고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건 방광 옆에 있는 원래 선천적인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펌프의 기능이 사실은 옛날에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뭐 10년입니다, 15년입니다, 20년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펌프를 약 한 50만 번에서 60만 번 정도 필드 테스트를 해도 네. 펌프가 60만 번 정도 해도 고장이 안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 횟수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한 10번 정도 누르면 이렇게 발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5만 번에서 6만 번 정도인데 그걸 다 사용하는 분들은 사실 적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드문 경우에만 이제 사용을 끝나면 이렇게 이제 다시 물을 빼서 돌려놓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단순해요. 수압으로 작동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는 훨씬 더 튼튼해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수술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내 몸에 들어가는 거라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위에 들어가는 거라 그렇죠.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나는 그런 거 가지고 못 살겠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많은 경우 치아 임플란트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을 때 거부감이 되게 심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경 임플란트도 실제로 이것을 수술 받은 분들의 만족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좋다고 난 20대도 받았을 거라고 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보면 개인차라고 보셔도 돼요. 그 전 세계에서 이 수술을 처음 개발했고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인구수에 비해서 인구건 뭐건 다 따질 필요도 없이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인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남성들이 음경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의 정도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실 치료가 잘 돼야 돼요. 안 되면은 자기가 막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것 때문에 사업도 안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봤었고 사실 부부관계에서 큰 문제가 오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어쨌든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없습니까? 어느 수술이거나 어떤 임플란트 수술이거나 네. 이제 두 가지 합병증을 우리가 가장 크게 설명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염, 염증이 나는 거고요. 균이 감염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고장인데 감염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 당뇨나 척수질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약 1% 정도 뭐 1% 미만 정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나 척수 환자분들은 약 2% 정도 보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항생제 코팅이 되는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감염률 정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고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술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기계에 고장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사용해야 되는데 논문 한 5년 전 논문 얘기로는 10에서 15년간 사이에 기계 고장률은 약 0.5%라고 돼 있습니다. 네. 단순해서 특별히 고장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경구용 약물 그리고 주사요법,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환자분들은 어떤 관리를 좀 꾸준히 하시면 더 좋을까요? 수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아. 먹는 약이나 뭐 용액을 주입한다거나 하는 게 필요 없는데 네. 약을 드시고 기존의 발기력을 그래도 좀 내가 최대한 살려보겠다 유지하시는 분들은 대사증후군이나 기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지병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혈관 기능이기 때문에요.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뇨나 고혈압을 잘 수치를 조절해 주셔서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꾸준하게 사실 꾸준한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뭐 몇 회 정도는 사정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성기능이 유지된 데는 좋거든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이제 운동선수들이, 그럼 권투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권투선수들이 경기 전에 그 잠자리를 가지게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그 권투선수 이기는 게 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연구를 해보면 성관계 직후에 남성 호르몬 레벨이 확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성관계를 했던 성관계의 횟수가 꾸준했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더 길고 더 건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성기능에도 발기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닥터플러스 오늘은 발기부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발기부전을 노화의 그냥 자연스러운 한 증상으로 여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니까요. 비아그라라는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의 찾아가서 상담받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